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PTRT맵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맵인데 추천해주신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뭐 대작 탈출맵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맵이냐 하면 스토리 탈출맵 꿈의 세계라는 맵입니다. 네, 제가 주소를 여기 밑에 영상 설명란에다가 블로그를 링크를 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오프닝도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 야, 이 분위기가 딱 좋은데 딱 이렇게 맵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하는 맵은 되게 잘 만든 맵일 확률이 높아요. 자, 스토리 탈출 맵 꿈의 세계 제작 블루밍님이 만드셨고요. 이 아파트 이름 아닌가? 블루밍님이 만드셨고 노가다 및 회로는 페이리어님이 해주셨네요. 영상 제작은 찰님이 해주셨고요. 이 영상은 제가 밑에 설명해드린 네, 링크 주소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평화로움 시야 중간 밝기 최대 오케이 갑니다. 이게 뭐야? 상자 있네? 제작자의 책. 오, 이런 게 있었네. 제작자의 책. 뭐야? 아, 읽을 수는 없는 걸 거군요. 네. 이런 걸 숨겨두셨네. 오,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 본 맵은 아이템 찾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런 것처럼요. 네. 스토리는 전부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짜란 이야기죠. 네, 지어낸 이야기란 뜻입니다. 자, 유의해주세요. 제작기간은 12월 18일부터 2월 20일 두 달이나 걸리셨네. 와,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 챕터 1 꿈. 블럭 파괴 금지합니다. 단 특정 블럭은 파괴해도 상관없고 한 명에서 세 명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본 맵은 스토리 탈출 맵이며 내용대로 진행해주세요. 무단 배포 및 수정 금지하고요. 네, 본 맵의 저작권은 블루밍에게 있습니다.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마인크래프트 맵들이나 게임 있잖아요. 이 맵 같은 게 사실은 저작권이 다 마인크래프트 모장 회사에 있어요. 네, 이게 맵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저희한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개는 네, 뭐 스토리 같은 거에 그렇다 쳐도 네, 이런 게임 자체는 전부 모장에게 있습니다. 자, 여긴 꿈속인가? 시작부터 꿈을 꾸네. 꿈속인 것 같은데. 아, 또 같은 꿈이네. 맨날 같은 꿈을 꿔. 무슨 꿈이지 그게? 화장실에 빠지는 꿈?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이는 꿈? 숙제 안 해가서 혼나는 꿈? 무슨 꿈이지? 나는 항상 같은 꿈을 꾼다. 그 이유는 모른다. 그리고 이 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 깨어나지 못한다. 헐. 누군가가 깨워줘야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 좀 깨워줘, 엄마. 엄마, 나 좀 깨워줘. 아, 또 이 꿈인가. 누가 날 깨워줘야 되는데. 누군가 깨워줄 동안 또 꿈속 담험이라 해야겠다. 하, 언제 깨워주는 거야, 도대체? 응? 학교 알람 멀었나? 또 여기로 오게 되다니. 매번 올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기도 하고 이곳은 항상 못 들어간다. 왜일까? 그러게? 게임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안 되겠죠. 네. 앞에 보이는 큰 문은 여전히 안 열리네. 전문이군. 어이, 모르로 문을 만드셨네. 방법을 찾아보자. 힌트 회백통. 이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난 원펀맨! 모루 따윈 손으로 깨버린다! 손 아파. 아, 손 아파. 철을 손으로 때렸으니. 회백토를 찾아봅시다. 회백토가 어떻게 생긴 거더라? 약간 되게 갈색 진한 거 아닌가? 잔디처럼 생겼는데. 갈색처럼 진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런 구석탱이에! 아니구나. 잘못 봤네. 하짜, 하짜. 하짜. 이런 구석탱이에! 는 없네. 어디 있는 거야? 오, 안 보이는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여기 있네요. 오케이. 내려가 보자. 내려주세요. 뿅. 마치 화장실 문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네요. 열리나? 와우, 굿. 안전하게. 여기는 처음 보는 곳인데? 결국 빠져나왔네. 뭔 소리야? 그나저나, 넌 누구야? 나는 너의 꿈을 관리하는 꿈몽이라 해. 반가 반가. 헐. 이름이 꿈몽이야. 세상에. 내 꿈을 관리한다고? 왜 관리하는 거야? 웃긴 친구네. 난 잠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다고. 성격 급하네. 아깐 누가 깨워줄 때까지 모험한다며. 모험이나 해. 그리고 왜 꿈을 관리하냐고? 안 그럼 이상한 꿈만 꾸게 될걸? 이상한 꿈이 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상한 꿈이 뭔데? 이상한 꿈? 사람들이 잠을 자면 다양한 꿈들이 생성되지.
그 중에 너란 관련 없는 꿈들이 생성되기도 해. 나는 그런 꿈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 만약 너랑 관련 없는 꿈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때나 또는 깨어났을 때 두 상황 모두 이상 증세가 생겨. 이상 증세? 그게 뭐지? 숨이 막히거나 몸이 안 움직인다거나 발작 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걸 가위에 눌렀다라고 하지. 그래서 너가 꿈에서 못 깨어나는 이유가 가위에 눌려서 그런 거야. 결국 네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네. 어? 꿈몽 네가 관리를 안 했구만. 이 게으른 친구 보소. 하고 있어. 그러면 내 꿈은 왜 계속 똑같은 꿈이야 요즘? 왜 반복되는 꿈이지? 일단 기다려봐. 너의 꿈이 왜 반복되는지 알아볼게. 아니 난 말 안 끝났는데. 저기 이제 어떡하지? 가버린 것 같은데. 일단 앞에 보이는 성 엄마야. 아이 건축이 무슨 아유 닭 있네. 태경아 여기서 뭐하니? 너도 매 구경 왔구나. 여기서 깜짝 퀴즈. 과연 운하기 던진 달걀은 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투표 기능을 이용해 투표해보신 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 나왔다. 아나 한 마리 더 나왔어야 되는데. 뿌띠 치킨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성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보자. 열쇠야 뭐 성 뒤편이나 저런데 위에 있겠죠. 일로 먼저 가봅시다. 어우 완전 엄청 웅장한 건축물이네. 이렇게 보면서 갑시다. 야 이거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 저 위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시꺼먼 게 보이는데. 이래서 오래 걸리셨구나. 여기 아하 빙고. 아 여기 있네요 레버. 저쪽 맞은편에는 상자가 안 보이네요. 잘 올라왔네. 딱 맞춰 올라왔네요. 성 뒤에 한번 궁금한데 가볼까? 성 뒤에는 뭐가 있을까? 아 막혔네. 아 설렜는데. 아 자 이쪽으로 갑시다. 따사 들어왔는데 여기 뭐하는 곳이지? 여긴 다양한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방의 입구야. 내 꿈이 저장되어 있는 곳? 꿈도 저장을 해? 그래 이곳에선 너가 꿈꿔왔던 모든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야. 아 그러면 꿨던 꿈을 또 다른 꿈도 다시 꿀 수 있나? 되게 얼마 전에 좋은 꿈을 꿨는데. 너의 꿈들 한번 보러 가볼래? 그럴까? 그럼 앞에 보이는 문을 열어야 돼. 아 뭐 다 문을 열어래. 아 또 문이 있네. 아 꿈속인데 보안이 철저하네. 철저하네. 문은 어떻게 열어? 이곳에 입구 열쇠가 존재할 거야. 잘 찾아봐. 아 또 열쇠 찾기냐? 입구 열쇠를 찾아보자. 아 맨날 열쇠 찾기요 이거. 여기는 뭐 있을만한 데가 안 보이는데? 어디있지? 어! 이것은 양털? 이렇게 되구나. 어디있나 했네. 쉽게 찾았네요. 자 레버를 딱! 결국 들어왔네. 이곳이 내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응 맞아. 구체적으로는 왼쪽에 너가 꿈꿔왔던 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오른쪽에는 제거된 꿈이 있어. 제거된 꿈? 우선 왼쪽부터 가봐. 오른쪽은 못 갈 거야. 그래? 어이 건축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왼쪽부터 가라 했죠. 내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어떤 꿈들이 있을까 궁금하네. 광물수레. 오케이. 하! 슈! 여기 내 꿈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거군. 오호! 빨리 왔네. 도도도도! 여기가 내 꿈이 저장되어 있는 곳? 오. 맞아. 여긴 너의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지. 그런데 왜 네 개뿐이지? 하나, 둘, 셋, 넷. 꿈이 네 개뿐이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뭘 모른데. 일단 여기 구경하고 있어봐. 나의 꿈들을 구경해보자. 자, 내 꿈들을 한번 뭐야 이거. 꿈에 웬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지. 함정인가? 저기 끝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거미줄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구만. 아하 나 거미줄 완전 싫어. 그냥 꿈 안 보면 안 돼? 돌아가고 싶은데. 걸렸다. 제대로 걸렸어. 이거 너무 싫어. 거미줄 정말 싫어. 제대로 걸렸어. 좋아서 점프를 하기 전에 여기서 오케이. 아 일로 오면 편하네. 자 다이아몬드 두 개? 뭐 꿈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꿈. 다이아몬드를 얻는 꿈이었구만.
엄마야, 엄마야. 하자. 아,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 하. 아, 좋았어. 빨리 빠져나왔군요. 좋았어. 딴 데도 또 거미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오, 여기는 되게 음침하다. 딱 저 상자밖에 안 보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뭐가 있을까? 막대기 두 개? 아, 이거 불길해지는데. 뭔가를 또 만들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막대기 두 개랑 딱 다이아몬드 두 개가 나왔어요. 허허, 이거 참, 이거 참. 어, 뭐야, 점프. 아니, 꿈이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저장돼 있어? 꿈이 꼭 이런 데 있어야 하나요? 하자, 하자. 아, 다이아몬드 세 개와 막대기 두 개. 이건 필히 곡괭이를 뭔가 만들라는 느낌인데. 꿈에서까지 이런 광질을 해야 되다니. 하자, 하자. 갑시다. 저기가 마지막이네요. 어? 여긴? 아, 거기네. 아까 계속 반복되던 꿈. 여기 아까 회백도 있었는데. 어? 여기 열려있다. 이곳은 왜 통로가 생겼지? 잠시 저기 먼저 가볼게요. 이곳은 막혀있다. 아, 여긴 아예 막혀있네. 여기 회백터도 이제 안 보이네. 안 보이네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좋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여기가 항상 궁금했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 거냐? 막혀있잖아. 어떻게 하지? 아, 이 작업대.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어. 딱 다이아 곡괭이 각이었어. 곡괭이 각이었어. 곡괭이 각. 열심히 광질을 하자. 자, 제거된 꿈으로 가볼까? 제거된 꿈은 나랑 관련 없는 것들이라 했지. 그곳에서 꿈에서 나가는 방법이나 왜 내 꿈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열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건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타고 가죠. 뿅, 뿅, 뿅. 핫! 가자! 오, 우, 옆에 소가 지나갔어. 무. 오, 상당히 긴데요? 오, 우와, 진짜 기네. 아세! 하! 횃불 깨기 놀이. 하! 좋았어. 빠세! 하! 하! 좋았어. 이득이득 핫! 이득이득 개이득 핫! 어우, 정확해. 핫! 아, 놓치지 않겠다. 엄마야! 아야야야. 자. 어휴, 깜짝이야. 제거된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아까 거리로 왔군요. 여기구만. 또 타야 돼? 여기서 탑니다. 아우, 멀미나겠어. 여긴 되게 어둡네. 불을 밝혀주자. 아, 바로 도착했군. 챕터 3. 기억. 뭐 없나? 여기가 제거된 꿈? 뭐지 이 소음은? 소음이 나고 있나봐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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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뭐 없나? 아하, 상자. 기억의 조각. 기억의 조각이 있네요. 뭐지 이건? 이건 뭐지? 아, 책상이구나. 기억의 조각. 저기 밖에서 나는 소음 같은데 한번 가보자. 응? 어제 저우더자 엥? 술 사와 술. 뭐, 무후. 그라가스야? 아, 수가 좋아. 이건 아빠 목소리. 빨리 술 사와 술. 아빠 말 안 들려? 빨리 빨리 사와. 아빠 저 미성년자인데 술이라니. 미성년 전인데? 성인이 되기 전을 말하는 거겠죠. 미성년의 전이면 태어나기도 전인데? 뭐야 이 자식이? 지 엄마랑 똑같네. 똑같아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남편 버리고 바람핀을. 어, 여기네. 요걸 쓰시면 됩니다. 남편 버리고 바람핀. 무슨 교육을 시켰겠어. 자, 수정 수정. 빨리빨리. 남편 버리고 바람핀 여성이 무슨 자녀 교육을 하였겠는가. 좋습니다. 자, 남편 버리고 바람핀 여성이 무슨 자녀 교육을 하였겠는가. 아버지가 말하네요. 이건 어렸을 적 기억인데. 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거된 꿈에 저장돼 있는 건가. 이 제거된 꿈 안에서 기억의 조각을 찾고 이 안으로 던져주세요. 아, 이거 아까 그거네. 던지면 되는구나. 어허! 초등학교 때 아빠가 술 먹는 게 너무 싫었다. 아빠가 술 취한 날에는 엄마를 비하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결국 엄마는 아빠랑 이혼을 했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아빠랑 같이 살게 됐고 엄마랑은 살지 못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후 나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슬픔이 오래가진 않았다. 큰 슬픔에 잠겼는데 오래가진 않았대요. 어, 뭐야. 아, 기억의 조각. 이득이득. 야, 임마! 니 엄마가 우리 버린 거야, 알아? 우리 버린 거라고.
아, 그만 좀 하세요, 좀. 그 소리 듣기도 싫어요. 그리고 술 좀 작작 마셔요. 짜증나니까. 아빠한테 짜증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분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네. 야, 이게 내가 너무 말투가 아버지를 나무라는 말투인데? 여기 나왔어. 안 돼, 안 돼.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의가 없네. 맞고 싶어? 조용히 공부나 해. 오케이, 대들고 있어. 우리 자녀는 매우 버릇이 없구나. 공부 열심히 하렴. 네. 좋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다 싫어. 남들은 화목하게 사는데 우리 가족은 왜 파탄 난 거지? 더 이상 이런 가정에서 살기 싫다. 저 그냥 집 나갑니다. 찾지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가, 나가. 어차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가자. 라고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나쁜 아버지네. 이 제거된 꿈 안에서 기억의 조각 잡고 던져주세요. 흘렸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되죠. 오케이.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빠는 계속 떠나버린 엄마에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을 계속했다. 아빠가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진짜 또 바람 폈는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짜증났다. 중학생이라 사춘기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 소리는 듣기 싫었다. 정말 아빠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가출하기로 결정했다. 아까 가출하지 않았나? 물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출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빠가 싫었다. 왜? 꿈속에 나. 아이고 힘들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내일을 위해 잠이나 자야지. 여기 식당 같은데? 여기 내 집이 무슨 식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침대가. 자, 여기는 상자. 핫! 아, 기억의 조각. 핫자. 넣는 거겠죠? 핫! 가출 후 나는 일단 돈과 잠자리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러 다녔고 어린 나이에 알바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계속 돌아다니니까 일자리를 구했다. 다행히 잠자리도 해결됐다. 일이 다 끝난 후 이곳에서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침대가 있었구나.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갔다. 챕터 4. 진실. 제거된 꿈들은 모두 나의 사라진 기억들인가? 이제 어떡하지? 혼란스럽네. 일단 열차를 타고 꿈의 성을 벗어나자. 빨리 꿈몽을 만나야겠어. 꿈몽! 이 녀석! 꿈몽 이 녀석! 어딨어? 슈슈슈슝. 오, 막힌 거 아니야? 막혔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저기 방금 TNT가 터졌네요. 와우. 뭐지? 이 통로는? 들어가보자. 하차하차. 뭐하는 통로지? 탈출구가 복잡하네. 여긴 어디야? 빨리 꿈몽을 만나야 되는데. 야, 꿈몽 만났다. 야, 잘 만났다. 내가 제거된 꿈들을 봤거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결국 제거된 꿈까지 본 거야? 진실을 말해줘야 되나? 내가 왜 이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됐는지 그냥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줘. 어차피 나도 죄인인데 진실을 말해줄게. 꿈의 세계에서는 꿈 말고도 천국 또는 지옥 같은 공간과도 연결되어 있어. 지옥이나 천국에서는 죽은 자들의 혼이 보이지만 이 꿈의 세계에서는 오직 관리자만이 보여. 지금 나의 시야로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보여. 헐, 소름. 내 옆에 누가 있지? 내 옆에 누군가 있다. 누가 있는데? 짬짬짬. 그리고 제거된 꿈은 너랑 관련 없는 것들로 인하여 그 꿈들이 생성된다고 했지? 제거된 꿈들은 너가 더 이상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야, 기억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성된 것 뿐이야. 어떻게 보면 너랑 전부 관련은 있지. 네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니까. 기억하기 싫었겠지만 아픈 기억들이니까. 그리고 너희 엄마가 바람펴서 이혼한 것도 다 거짓이야. 진짜 나쁜 사람은 너희 아빠지. 뭔 소리야? 그럼 왜 이혼한 거야? 왜 가정이 파탄난 거야? 난 다른 가족들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으기요, 으기요, 으기요. 너희 엄마는 아빠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한 것뿐이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 그럼 왜 아빠는 엄마를 그리 욕하고 비난한 거지? 엄마에 대해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 결국 아빠로 인하여 이혼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내 인생까지도 이렇게 된 거였구만. 왜 이리 허무하지? 아빠에 대한 분노보다 지금은 엄마를 보고 싶어. 어릴 적 엄마랑 같이 지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물론 아빠는 아니지. 아빠라니 이제는 인간 취급도 안 하겠어. 아무리 친아빠라고 해도 용서가 안 돼. 너희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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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그리고 꿈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꿈 의뢰가 가능해. 너희 엄마는 계속 꿈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지. 그 꿈들은 너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니까 제거된 꿈에서 봤을 거야. 물론 너희 엄마가 의뢰한 꿈들이 전부 나온 게 아니지만 원래 꿈의 세계 규칙상 거절된 꿈은 생성하면 안 되는데 규칙이고 뭐고 너희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 나는 규칙을 위반한 죄인이야. 그래서 다른 관리인한테 쫓기고 있어. 이제 나랑 같이 꿈의 세계에서 벗어나자. 넌 꿈이 아닌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현실로 가자. 챕터 5 희생. 여기서부터 미로야. 미로를 통과하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 미로. 미로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나갑시다. 미로가 어어 이 미로가 얼마나 키 큰 거지? 헐퀴.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없고 빨리 녹화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제작자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와 세상에 여기를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로 직접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전 시간이 약간 촉박해서 미로를 빠르게 지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져나왔다. 근데 이건 전부 꿈이잖아.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지만 네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꿈이고 여긴 꿈의 세계야. 걱정 마. 넌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간다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 앞을 지나면 현실 세계일 거야. 이 앞은 현실 세계의 문이 존재한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지. 어? 뭐지? 꿈의 세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관리인이야. 아니 현실 세계로 가려면 희생을 해야 한다니 무슨 소리야? 꿈의 세계 문지기. 아까 말한 대로 현실 세계로 가고 싶으면 희생이 필요하다. 자 누가 희생할 거지? 현실 세계로 돌아가도 날 기억해줘. 헐. 아니 어차피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지 못해. 난 꿈의 세계의 규칙을 위반한 죄인이야. 아 그거 바로 죽이나 보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꿈멍의 희생으로 널 현실 세계로 보내주겠다. 결국 난 현실 세계 즉 꿈에서 깨어났다.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꿈에서 깨자마자 엄마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엄마가 일하시던 곳의 동료분께 소식을 알 수 있었다. 꿈속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내가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 두 달 전에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나를 위해 희생한 꿈몽 그리고 오해로 인해 원망했던 엄마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살 것 같다. 흑요. 꿈몽아 고마워.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스토리 탈춤의 꿈의 세계. 아 약간 감동을 기반으로 한 맵이네요. 네. 아 이런 찹찹한 맵은 참 플레이하고 나면은 네 한동안 조금 기분이 별로 많이 다운됩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맵도 좋지만 좀 더 즐거운 맵이면 좀 더 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사람이 또 이런 내용을 또 알게 되면 또 아픈 기억들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슬퍼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또 즐거운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삶의 활력을 찾고 즐거움을 공유합시다. 네. 어쨌든 맵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건축이 장난이 아니죠. 네. 자, 엔딩을 합시다. 뿅. 자, 블루밍님께서 만드신 맵이었죠. 네, 도와주신 분 두 분 있으시고요. 자, 꿈의 세계라는 탈출 맵이었고요. 네,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엄청 건축물이 멋있는 스토리도 탄탄한 그런 맵이었습니다. 야, PE에서 이 정도 맵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잘 만드셨네요. 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또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영상 설명란에 써드린 블로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네, 제작자분 블로그에서 직접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하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